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뭐죠?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막 지나면 주머니에 막 돈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지나면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왼수입니다. 시간이 돈이 아니고. 자, 시간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시간이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수준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턴 시대에 오니까 뉴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때요? 좀 정리가 된 것 같죠? 시간이라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인 아인슈타인 시대에 오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지구에서는 현재 태양이 태양에서는 과거 8분 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태양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8분 후에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태양만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거기서는 현재지만은 지구에 도달할 때는 과거의 태양이 된다. 이거 8분 후의 태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태양을 출발해서 중간쯤 오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양으로부터 과거 4분 전에 출발했는데 지구에 도착하면 미래에 4분 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섞여 있기도 하고 과거가 미래 앞으로 가기도 하고 과거가 미래 뒤로 오기도 하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순차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뒤죽박죽 된 거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인지한다 이거예요. 사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선사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사. 역사 이전 시대. 그런데 역사 이전 시대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한반도의 역사는 5000년이다 했는데 그거는 5000년 전에 유물이 발견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물이라는 것은 그 유물을 사용하거나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 5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5500년 전에 어떤 유물이 발견이 됐으면은 그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5500년으로 500년의 시간이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조 역사를 얘기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왕이 바뀌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 그거를 우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지 바뀌는 사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시간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영혼이라는 것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뭘 관리해야 되냐면은 사건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우리가 이 사건이라는 걸 관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운다. 시간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사건 계획을 세워요. 자, 내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그렇죠? 만나는 사건을 일으키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사건을 계획하고 전부 다 사건을 계획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거냐 하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사건이 내한테 좋지 않은 사건만 일어나게 되면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사건만 일으키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중요한 것도 있고 급한 사건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는 않는데 급한 사건이 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건이 있다. 자,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는 않은 사건이 있다. 이렇게 사건 종류를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일들은 되게 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이런 것을 처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들이 많아요. 1년 동안 지나놓고 보면 바쁘기는 되게 바빴는데 뭐 했는지를 몰라. 그렇죠? 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더욱 우리는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사실상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속극 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시간을 사실은 제일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해. 왜? 안 중요하니까 1년 전에 잡담했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사건은 어떤 거냐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가 오늘 안 해도 무슨 일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속 미뤄요. 자, 가족끼리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당장에 사과 안 해도 하루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깊은 앙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도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승급을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취를 해야만 되는 일인데 그것을 급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누구 만난다고 해놓고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센터 나와 있다고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센터 출근에 있는 게 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센터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명도 제대로 전화 안 하고 한 명도 제대로 안 만나고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안 팔고 그리고 센터 나와가지고 온갖 걱정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허드렛 일에 하다가 그냥 하루 들어가면서 실제로 중요한 일은 다 빼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뭔가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중요한 자리에 놓아라. 소중한 것을 먼저 소중하게 취급을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적었던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헌하는 거, 아이고 내 앞길도 못 챙기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공헌을 해. 이게 아니고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매일매일 미루다 보면 평생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킬 거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자,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나로 빠뜨리지 않고 그 일을 잘 선택을 해서 맨 먼저 순위에다 놓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잡다한 일들은 따라서 같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중요한 일을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다 놓고 해야 된다. 그 중요한 일들이 급하지 않은 거라도 먼저 순서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을 첫 번째 자리에다 놔라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명단 작성해서 앉은 자리에서 50명의 명단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명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명의 최소한 20명한테는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되고 5명은 매일 만나야 되고 단품 하나라도 반드시 파는 그 일을 정해놓고 그
그거를 아주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단품 하나 안 팔아도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일이라고 정했으면은 오늘 내가 단품 하나 팔기 전에 집에 안 들어간다 하면은 악착같이 그거를 저 멀리 돌아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샴푸 한 세트를 팔더라도 팔고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걸 오늘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줄줄줄줄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 시간은 선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초이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그렇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압축이 돼요. 압축. 그러니까 시간을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타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은 시간 공학인데,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시간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공학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공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인생을 이 시간이라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욕골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왜 이 모양 욕골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인생을 척척척척 다뤄가지고 척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허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딱 인지를 하게 되면은 척척척척 자기 이 시간 인생을 자기가 키를 잡고 척척 조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 사건이니까 내가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 먼저 해야 될 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거. 그런데 그냥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불쑥 일이라면 요리 가고 저기서 불쑥 일이라면 친구가 갑자기 뭐 하자 그러면 거기 갔다가 뭐 했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을 막 쫓아다니면서 정작 해야 될 그 일은 핵심적인 사항은 놓쳐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고 그거를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이런 사건을 압축을 시켜야 돼. 자, 25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250명에게 내가 알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알리는 걸. 내가 무슨 장사를 시작했다. 자, 샴푸 장사를 시작했다.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치약 장사를 시작했다. 건강식품 장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일단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알려라도 나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250명에게 알린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3개월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30일 만에 알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 10명씩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30일 만에 알려지더라. 어떤 사람은 이거를 10일 만에 다 알릴 수도 있어요. 하루에 25명씩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샴푸 장사 시작했는데 그 가격이 이런 기능성 상품 중에서는 가장 싸다. 절반 가격밖에 안 된다.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250명한테 알리는데 열이면 알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일 걸릴 것을 30일로 압축시키고 30일 걸릴 것을 열흘로 압축시킨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압축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를 압축시켰어요? 사건을 압축시킨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압축시켜버리니까 뭐가 압축됩니까? 시간이 압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압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압축을 시키지 않으면 작용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물도 끓여가지고 압력을 만들어내면 어때요? 거기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압축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요. 빨랫줄 늘어져서 줄줄줄줄 늘어져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생각나면 얘기하고 기분 좋을 때 얘기하고 뭐 해맑으니까 얘기하고 흐린 날은 얘기 안 하고 누가 옆에서 잔소리 한마디 하니까 기분 나빠갖고 이제 안 하고 집에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줄줄줄줄줄 늘어져가지고 살면은요 아무런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봐요. 아무 일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그냥 빨랫줄 늘어져서 줄줄줄줄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일이 아닌 거예요. 일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압축을 시켜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이 일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잡다한 일들을 제껴놓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것도 압축을 얼만큼 시켜가지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초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월, 패스오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우리가 갈 수가 있죠. 현재 시간을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죠. 과거의 사건들도 쫙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쫙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있진 않아요. 초월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미래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거다.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3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시간을 초월하지 않고 현재만 살아, 현재. 답답, 또 답답, 또 답답, 깝깝, 환장하겠고, 미치겠고. 오늘은 답답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정말 밝은 미래가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미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초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 패스 오버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복제라는 개념이에요. 복제. 타임 듀플리케이션. 이 복제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압축해가지고 바바바바바 움직이는 모습을 봤더니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 파트너가 똑같이 바바바박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제를 시킬 때는 원본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원본이. 그렇죠? 내가 제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만 같아라. 나만. 내 파트너들이 다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파트너들이 다 나 같으면 큰일이다 싶은 사람.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복제가 되려고 하면 원본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죠.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이걸 안 써먹어요. 안 써먹고 현재라는 데 다 갇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현재 또 현재 현재만 살아 현재 이래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하면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다. 지금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다른 나의 모습이 반드시 그려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제 머릿속에는 저희 회사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 안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회사의 매출액이 월 100억을 넘어가고 500억을 넘어가고 1000억을 넘어가고 월 조 단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누벼 나갈 것인가? 한국에서의 유통을 이 할인 매장 주역 시대가 앞으로 무점포 유통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 무점포 유통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자, 미래의 모습이지만은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활용을 하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또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월할 수 있는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살아. 오늘만. 왜 이러냐? 계속 깝깝하다. 마음에 안 든다. 신경질 난다.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 모습은 신경질이 나더라도 내년에는 내가 안 신경질 나는 삶을 살 거다. 2년 후에는 정말 기뻐 뛸 수 있는 환희에 넘치는 삶을 살 거다. 5년, 10년 후에는 정말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나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면은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는 시간을 복제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들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내 필요한 그 일들을 선택하는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사랑을 베풀고 배우고 남에게 공헌하는 내 필요한 사건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도 머릿속에도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가지고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게 잔뜩 들어있으면요. 머리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려고
오후 내 씩씩거리다가 보내는 경우 있죠. 예? 이것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게 또 며칠씩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미워하고 있고 씩씩거리고 있고 뭐하고 하는 시간에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 살고 그 균형 잡힌 삶으로 가는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쓸데없는 데 다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 우리는요 다 성공하고 다 잘 살 수 있고 성공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어떻게 그거를 다 생각했냐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르는 게 뭐예요 하고 있어요. 뭐 모르는 게 더 많지 뭐. 그렇지만은 에너지가 허비되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고 우리 애터미의 가족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또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은 제게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엄청난 능력을 성공하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만 되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